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신의 고향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무척 맑은 하늘을 봤습니다. 무척 오랜만이었는데요. 이 다음 주에 근데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장마가 다음 달까지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번 장마가 8월까지 계속되면 최장기 장마로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록은 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이번 장마 유독 유달른데요. 좀 이제는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서신의 고향 오늘도 첫 소식은 피해 소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 지역의 폭우 피해가 가장 극심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어제 이어 오늘도 경기도 여주 피해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이틀간 시간당 11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경기도 여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먹고. 저는 뭐 논도 농사도 없어요. 기록적인 폭우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경기도 여주로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간 곳은 흥천면인데요. 폭우에 산사태까지 겹쳐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이만한 것이 쭉 들어온다니까. 그 흙은 막 토사는 이마치 물고 들어오고. 어? 나는 우리 건 이거 떠나간지도 몰랐어요. 이거 봐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토막이에요, 이게. 아, 예. 일곱 토막 내서 이게 내놨다고 지금. 이 나무야 간신히 빼냈다 쳐도 그 뒷일이 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 옆하는 축산농가까지 이어졌는데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물이 차니까 소가 이래더라고. 그래서 아우 죽어도 그냥 곤란이다 죽게 끊어놓으라고. 그냥 놔도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아저씨가 와서 그냥 곱비를 다 잘랐지 뭐. 내놨던 거니까. 여기 차야 들어가니까. 자식 같던 소들의 곱비를 자를 수밖에 없었던 농민의 심정. 얼마나 착잡하셨겠습니까? 옆마을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진 물폭탄에 저수지 뚝이 허물어져 버린 건데요. 뚝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린 물로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피해가 더 커진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침수된 농경지만 54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논밭뿐만 아니라 하우스의 피해까지 컸습니다. 문을 막아 내려온 거고, 저 위에 가면 돌도 차 앞에 방해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옆에 농기계고 뭐고 다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끝낼 거예요. 지금 저 개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그대로 집게도 다 끊어가고 한 마리입니다. 와, 개도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아는 모양입니다. 위험천만한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저 수지가 나가고 빠지는 바람에 이거 쓸려서 도로가 끊겼어요. 그래, 이 안에는 손주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같이. 뚝이 무너지면서 갑작스레 쏟아진 급류에 집을 잇던 다리가 붕괴된 상황.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가 그치자마자 긴급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십시일반 힘을 보태봅니다. 곡창지대인 여주를 강타한 이번 폭우.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양돈 농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도 분해하다가 지금 기대밖에 없어요. 저희도 지금 돼지 돈가도 안 좋고. 예, 네, 돈가도 안 좋고. 뭐 사정도 뭐 이래저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구제역으로 좀 저희 다 매몰했었거든요. 구제역으로 이제 또 다시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재앙이 있어가지고. 저체온증에 걸린 돼지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예상되는 상황. 더 이상 폭우로 인한 시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